안녕하세요. 오셔서 감사합니다. 어설렁하네. 완성시키고 싶은 의지는 있는데 저는 사실 스트링 편곡 같은 걸 사실 해보고 싶은데 연주 실력이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 어디서부터 기초를 쌓아야 될지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지 누구한테 들려줘야 될지 누구한테 보내야 될지 아무 감이 안 잡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맞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보고도 구분이 잘 안 돼서 시작한 지 한 두 달이 조금 넘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점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점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듀서 위층 감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놀랄 정도로 차서 감사드리고 어떤 기사를 봤는데 뭐 실용음악과 실체에서 기사 나온 게 있는데 학과 경쟁률이 600대1 제가 봤을 때는 과 중에 경쟁률이 제일 높은 게 실용음악과거든요. 근데 취업은 안 돼요. 이제는 강사 자리도 없대요. 이런 경쟁률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졸업하면 취업도 안 되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보컬 전공 6년간 연습생, 등록금 빚갚을 알바 전전, 졸업해도 자격증 하나 없어, 고졸 사원으로도 취직하기도 뭐 힘들고, 한국에 실용음악과 나오고, 뭐 미국의 할리우드에 있는 MI 학교 두 개 과정을 수료했지만, 제가 볼 때 미국에서 이런 거 수령하려면 진짜 몇 억 써야 되거든요. 미국 생활비 장난 아니고 학비 장난 아니죠. 근데 지금 노래방 음원 찍고 있대요. 제가 실제로 들었는데 아 노래방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 한 2주 배운 제자보다도 못해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는 대중음악이잖아요. 대중음악은 정말 빠르게 변해요. 자고 나면 1위가 또 바뀌고 그리고 확실한 거는 1년 전에 만든 사운드 들으면 막 숨고 싶어요. 근데 실용음악과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정체돼 있어요. 몇십 년 동안 조금 조금씩 변한다고 하지만 정체돼 있어요. 거기 가면 뮤지션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보통 다들 가고 아니면 그런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가요. 음악을 하고 싶어서 가면 뭐라도 되겠지. 졸업장을 따면 뭐라도 되겠지. 보통 음악을 한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반대해요. 겨우 설득을 하면 그래 대학 가는 조건으로. 그래서 대학에 가요. 부모님들은 사실 이쪽을 잘 모르시잖아요. 경험을 안 해보셨으니까. 제가 그런 부모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진짜 모든 실용음악과에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90% 이상이 저 실업자 빚쟁이 코스를 밟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걸 원하시냐고요. 여기 혹시 발라드 하고 싶은 분 다시 한번 손 들어볼까요? 꽤 있어요. 신인 작곡가는 발라드로 절대 데뷔할 수 없습니다. 저도 사실 H.O.T.한테 곡을 주고 싶어서 시작을 했지만 쓰고 싶은 건 발라드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발라드 데모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제 데뷔곡은 댄스곡이었어요. 전혜빈이라는 배우로 활동하는 분이 그분의 댄스곡으로 결국 저도 데뷔를 했었고 왜 신인은 발라드로 데뷔를 절대 할 수 없냐면 프로들은 이런 가이드 보컬을 써서 데모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보컬을 절대로 가이드로 구해서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보컬들은 보통은 가수로 어느 정도 활동을 했거나 내공이 엄청나게 쌓인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아마추어 데모를 절대 안 불러요. 돈을 줘도 안 불러요. 이런 분들이 데모를 부르는 이유는 이 프로 작곡가랑 뭔가 같이 작업을 하고 싶어서 우선은 가이드 보컬에서 절대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제가 그 여러분들 그 발라드 데모 엄청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단 한 명도 이런 가이드 보컬 쓴 사람이 없었어요. 데모 발라드를 만들면 사운드가 왜 안 나오냐면 실제로 프로들은 드럼 사운드가 이래요. 이 정도 찍어야 아까 정도 보컬 붙이고 스트링 들어갈 때 그 정도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라드 데모 찍으신 거 보면 뭐 킥 하나 쓰고 스네어 하나 쓰고 이게 절대 사운드 안 나오거든요.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쳐 주나요? 발라드 드럼 사운드 만들 때 이렇게 레이어하고 뭐 사운드를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써야 된다고 알려주나요? 보신 적 있어요? 학교 다니신 분 중에? 없죠? 프로랑 아마추어랑 나누는 경계선이 뭐냐면요 드럼 소리가 달라요. 프로들도 실제로 편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드럼 그 중에 킥, 밑단, 킥과 베이스의 관계 여기서 사운드가 꽉 차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데모 보낸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이 마스터링도 할 줄 몰라가지고 볼륨이 완전 작거든요. 근데 솔직히 마스터링 제 기준으로 배우면 1분이면 배워요. 여기서 이 법칙 알고 여기서
이거나 이거나 이거 걸면 음압이 올라가. 물론 그 앞에 법칙들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분이면 배울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대학 가서도 마스터링도 제대로 안 배우시는 거예요. 정말 많이 부족한 게 이제 악기를 네. 다루는 능력인데. 악기 아예 못 다루세요? 노래하면서 잡을 수 있는 머릿속은 아는데 이제 연주가 안 되죠. 안 되는 건데 이 연주 실력이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 아 물론 아무래도 연주를 잘하게 되면 당연히 유리하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치면 뭐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무조건 사운드를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80% 90% 이상은 다 노래방 사운드를 만들거든요. 프로의 사운드가 나오려면 피아노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드럼 비트가 좋아야 돼요. 비트를 일단 공부하시고 본인의 그 고민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엄청나게 히트곡을 많이 쓴 사람 중에 소위 말하는 닭발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세 손가락으로만 치는 작곡가도 꽤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히트곡은 계속 써내요. 약간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공통점이 드럼 비트를 굉장히 잘 찍어요. 그리고 멜로디도 잘 쓰고 잔머리들이 좋거든요. 그러면 피아노는 어떻게 해결하냐? 피아노 연습 안 해요, 그분들. 드럼 비트가 굉장히 좋으면 내가 그 드럼 비트에 건반 연주해서 같이 공동작업 해보고 싶지 않을까요? 보통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공동작업을 하는 작곡가들이 많이 있어요.